정말 깜짝 놀라실 분을 저희가 따끈따끈하게 모신 분입니다. 나지환 선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오해를 너무 풀고 싶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리즈가 글러브를 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뭐라고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My mistake,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저는 그 영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올리다 보면서. 그때 굳이 그럴 일이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욕하시면서 나 운동 안 한다고. 그냥 날라갔다고. 나지환 전설은 벤치 클리어링. 아 맞아요. 인상적인 벤치 클리어링을 많이 했어요? 인상적인 게 많았죠. 뭐 제일 많이 아시는 이제 강민호 선수랑 했던 벤치 클리어링도 좀 가슴이 아프죠. 왜냐면 그때 굳이 그럴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렇게 크게 싸울 일이 아니었다. 네. 근데 민호랑도 너무 정말 친한 친구고. 근데 이제 민호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맞을 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나봐요. 근데 저는 머리로 공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민호가 저한테 언변 자체가 좀 세게 들어와서 뭐라고요? 맞을 볼도 아닌데 맞고 삐비야 이런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민호한테 너무 친한 친구지만 또 롯데랑 또 맞은 거야. 그래서 이제 민호가 뭐라고 하길래 그때 이제 저도 올라왔죠. 저는 그 영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그때 또 사연이 있는데 이제 일루 코치님께서 말리러 왔어요. 트레이너랑. 근데 그 코치님이 운동하기 전에 시합 들어가기 전에 운동을 되게 많이 하세요. 웨이트 트레이닝.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몸이 좋다 힘이 좀 있다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내 모자를 밀어서 던져버렸어. 그분을? 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코치 던져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에이씨 이러면서 욕하시면서 나 운동 안 한다고 그냥 날라갔다고.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날라가는 게. 그래가지고 아 그때 코치님이 다시는 나 이제 운동 난 진짜 내가 이렇게 만들어 힘이 셀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옆에 날라갔다고. 당시 김채령 코치님 날라가셨어요. 아 이거 크게 맞았는데요. 나지만 강민호 선수와 못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호랑 잘 풀었는데 이제 민호가 좀 장문의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원래도 친하긴 했지만 좀 더 돈독해졌고 LG랑 했을 때 벤치 클리어링이 났을 때 리지 선수가 맞췄는데 사람 저는 이거 오해를 너무 풀고 싶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처음 얘기예요. 제가 그때 3타수 4안타를 쳤어요 리지한테. 근데 투아웃이었어요. 근데 타자들은 알거든요. 154km를 제 얼굴 보고 던지더라고요. 투아웃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 날개뼈를 맞았어요. 날개뼈를 맞았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흥분이 되니까 이제 이런 싸움이 이뤄졌죠. 근데 이거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 1루로 나가는데 리즈랑 눈이 마주쳤어요. 리즈랑 저랑. 근데 리즈가 뭐라고 했구나.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한 게 리즈가 글러브를 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뭐라고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My mistake,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TV에는 적나라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봤어요. Fight me, 나랑 싸울 거냐고. 그래서 제가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지환 선수가 좀처럼 지금 승부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리즈 선수도 결과적으로 고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네. 근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오해가 너무 얘는 사과하는데 넌 왜 X야?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나는 확실히 봤거든. 리즈가 나랑 싸울 거냐고.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이제 또 2차전을 치른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왜 너는 사과하는데 나서가지고 또 싸우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2차전이 벌어졌죠. 근데 그런 일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는데 잘못 아신 팬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한번 언젠간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는 저희가 사골 우려먹듯이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네. 예. 또 하나가 김현수
프록터랑 싸운 그 프록터. 아, 제가 맞네요. 현수랑. 현수랑도 친해요. 친한데. 다 친해요. 친한데. 이제 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보니까. 2루 가서 뭐라고 했어요? 커브도 안정이 되네요. 오! 오! 됐고, 벤츠 클리어링이. 자, 지금 2루 주자가. 나지원 선수. 나지원 선수. 이제 현수가 저한테 이제 안 좋은 비속어를 썼죠. 현수가. 근데 저는 예, 몰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오해가 된 게 아, 김현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너가 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엔 김현수가 말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말한 걸로 보였어. 중계화면에는. 네, 근데 현수가 말하는 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만 보였어요. 네. 근데 싸움이 많았네요, 제가. 또 몇 개 또 있을 걸요? 아니, 근데 아, 그게 약간 좀 섬찟하네요. 150한 초반대 공이 얼굴 쪽으로 날아오면. 아, 제가 그래서 이 검투사 헬멧도 제가 쓰면서 많이 자문을 받았어요. 이거 쓰면 어떠냐, 편하냐, 뭐. 근데 생명에 진짜 지장이 있는 볼들이 날라와요, 진짜로. 아, 막 이거 맞으면 죽어요. 아. 근데 얼굴을 제가 한 4번 정도 맞았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네. 맞았는데 이거는 말로 표현을 못해요. 0.3초 만에 여기 머리로 날라오는데. 아, 이거는 몰라요. 저는 교통사고는 안 당해봤지만 그냥 맞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머리통 맞아가지고 헬멧 쪽에. 네. 근데 이제 요런데 광대뼈 같은데 맞으면, 여기 눈 같은데 맞으면 맞은 또 동료도 있잖아요. 네. 수술도 많이 하고 트라우마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검투사 헬멧을 즐겨 썼죠. 에이끼 막 이러면서 네, 맞아, 맞아, 하시잖아요. 저 적응하는데 한 5, 6년 걸렸어요. 중3 때 18승을 하고 130 때 후반을 던지면서 나는 무조건 고3 되면 계약금 5억을 받고 가겠구나. 이제 양화대교 쪽으로 제가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도. 야구 싫다고 뛰쳐나갔는데 3시간 동안 그냥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걷는 걸 좋아했구나. 그때 문득 갑자기 LIC 홈런이나 쳐야겠다 이랬어요. 진짜 갑자기, 저도 모르게. 아, 네. 그러면 나지완에게 로페즈는? 내가 MVP 맞아 임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진짜